안녕하십니까. 전산동, 대전 전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 지금 그 설명드리고 하는 게 세트 공부법입니다. 세트 공부법.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 이제 설명드립니다. 세트 공부법. 자, 세트 알죠? 짝.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구경수 탐을 포함하기도 하고 시험을 봅니다. 시험 시간을 정해서. 이 시험 문제수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좋습니다. 아니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려우면 약간 개수를 줄여야죠. 자, 어쨌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오답 정리를 할 때 쉬운 거는 틀린 걸 한 줄 정리를 하고 좀 어려운 건 두 줄 정리, 어떤 거는 세 줄 정리, 서너 줄 정리, 어떤 거는 한 장 다 정리,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답 정리를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오답 문제를 적어 놓고 오답 문제를 이 정리된 걸, 요청 정리된 걸 PDF를 받습니다. 제가 이제 고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캠프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번 방학 동안 하거든요. 12시간 캠프를. 뭐 아침만 먹고 오면 점심, 저녁을 하는데 이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, 근데 혼자 피드백을 못 한다면 이 오답 정리를 재정리해서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으로 대체를 해야겠죠. 근데 효과를 보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집중력도 높고 진도도 빠르게 나갑니다. 시험처럼 탁탁탁탁탁 보면 학생이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책마다 이 목차를 보고 문제수를 어느 정도 짠 다음에 시험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짜면 명확하게 날짜 계획, 이 책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짜기가 좋습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실력, 시험을 보게 되면, 그죠? 자신의 실력을 항상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고요. 그러니까 이 틀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역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보는 면도 있지만,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그 틀린 걸 중심으로 다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타겟형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. 주의사항은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그만입니다.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번 스크랩이라도 하고 어느 또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오답 정리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제 유튜브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오답 정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정리를 하는 게 본인만 알 수 있으면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위해서 암기 노트를 만든다거나, 이렇게 체크를 하고, 만든 암기 노트를 암기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주말에 통째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죠. 그래서, 진도를 빼서 나가는 거죠.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애초에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고요. 일정 부분 공부를 했는데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참 좋습니다. 이렇게 시험식으로 보고 이걸 피드백 정리하고 더 심화를 나가고, 그러니까 좀 입체감이 있고 하루가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자,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고 피드백 정리를 오답 정리를 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를 한 거냐, 본인이 틀었던 거를 그 테마나 소제목을 중심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강하거나, 아니면 본인이 약한 과목에 대한 기본 책자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, 아니면 더 심화된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하거나 하는 세트 공부법을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세트 공부법을 하나 아이든 이게 이제 한 세트로 구경수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두 세트로 시험 보는 겁니다. 많이 틀리지 않는 아이들은. 또 시간이 없을 때는 미니 세트로 국어, 영어, 수학을 30분씩 이렇게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때 미니 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국영수를 항상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기록으로 정리돼서 학습 누적부에 기록되면 이 점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수라든가 아니면 피드백 정리하는 것들을 보고 그 학생의 정확한 상황을 진단을 할 수 있는데, 어쨌든 이걸 기록을 해서 눈으로 한 장의 회로
학습 누적 부록부, 동아쌤 유튜브에 잘 쓰는 학생들 거 샘플 같은 거 있는데 보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세트의 기록을 분석하고 세트를 보관하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것도 무방한데요.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면 이 과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죠. 수학학원에서 낸 과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 틀린 걸 정리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세트를 공부한 거를 공부한 거를 분석하고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. 자, 방학 특강 때도 이걸 저도 이제 활용할 생각인데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자체가 이제 구체화됩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.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분석 정리를 통해서 학생이 충분히 분석한 거를 더 심화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문제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3등급에서 2등급,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특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충분히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고 그걸 또 세트로 점검을 해야겠죠. 이게 세트가 한 두 달 정도, 한 달 정도, 두 달 정도가 꾸준히 진행되면 성적이 오릅니다. 끊임없이 계속 오릅니다. 이게 세트가 두 달 정도 진행해서 일정 부분 성적이 올랐을 때 근데 이제 더 오르려면 이 세트를 어떤 식으로 보강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영상 어떻게 보강하고 기본책자를 어떻게 보강하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체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점수 올리는 연습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감도가 높은 세트 학습법을 권합니다. 일반적으로 방학이 아닐 때 주중과 주중에서는 이제 쉽지 않죠. 세트 그러면 중학교 뭐 세트를 미니 세트로 야자 시간에 시험을 집중해서 보고 집에 돌아가든지 뭐 해서 이거를 오답 정리를 하고 그런 암기 노트를 만들고 잔다거나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정상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루 정도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보는 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실제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. 세트를 하다 보면 틀리는 게 많으니까 뭐 이걸 기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전하지 않거나 뭘 맨날 틀리는데 하면 뭐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틀린 거를 맨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액기스를 암기하게 되면 확실히 틀리는 것들이 피드백에서 달라지긴 합니다. 이게 회전으로 몇 바퀴를 돌게 되면 진짜 액기스만 남게 되고 본인이 발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. 세트 공부를 하면서 교육방송 문제도 세트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없애고 변형 문제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기출문제와 교육방송과 변형 문제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권하는 게 세트 공부법입니다. 세트 공부법. 이 세트 공부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피드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를 하게 되면 이 과목에 대한 균형감, 밸런스에 대한 하루 공부에 대한 기본량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더 심화해서 추가로 심화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따라서 방학 동안에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이런 세트 공부법을 권합니다.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시켜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저에게 의뢰된 오는 휴학생이나 아니면 독학 재수생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들에게 세트 공부법의 방식에 따라서 흐름을 갖게 합니다. 그러면 그게 지속이 강할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세트 공부법 동아쌤이 권합니다.